데니소바 동굴에서 찾은 2cm 정도의 작은 뼈 조각이 DNA로부터 이 뼈의 주인공이 어린 아이였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요. 어떻게든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선인 웰리스 선을 넘어야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고인류끼리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럼 이 뼈의 주인공이 여자아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 인간은 어디에서 왔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과학에서 찾는 사람도 또는 종교에서 찾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모르겠다. 복잡한 거 딱 질색이야. 그냥 이렇게 속 편하게 생각하신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우리 몸속에는 수십억 년의 생명의 역사와 수백만 년 진화의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암호를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많은 고인류가 생겨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불과 수만 년 전까지 네안데르탈인과 함께 생존했던 호모사피엔스의 가까운 친척인 데니소바인, 그들은 누구일까요? 손가락뼈 하나로 데니소바인의 나이와 성별, 그리고 그들이 제3의 인류임을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데니소바인의 발견에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빙하기 후기에 시베리아 대륙에는 현생 인류의 조상이나 네안데르탈인 두 인간 종 외에 다른 종이 없었다는 게 정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호모사피엔스도 네안데르탈인도 아닌 별도의 인간종이 발견된 거죠. 더 중요한 것은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 외에 데니소바인의 DNA도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고대의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5인분 과학입니다. 아주 먼 과거, 우리의 조상이라 추정되는 고대인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논란의 한쪽 곁에 미스터리의 존재, 데니소바인이 있습니다. 2008년 여름, 러시아의 고고학자 미카엘 슌커프와 아나톨리 네레비앙코가 1980년대부터 극소수의 고고학자만 알고 있던 데니소바 동굴에서 팔찌, 반지, 구슬과 같은 여러가지 유물 외에 수천 점의 뼈조각을 찾아냅니다. 대부분은 빙하기에 존재했던 동굴 사자가 사냥한 먹잇감들의 뼈로 생각이 됐었지만요. 화석에서 단백질을 추출할 수 있는 질량 분석법을 새롭게 개량한 방법을 동원해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뼈의 파편 속에서 정확히 인간의 새끼 손가락 뼈로 추정되는 부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성인 남성의 어금니와 턱뼈 등을 발견했지만 두개골 전체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로 구현한 대략의 시뮬레이션 외에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직 수수께끼입니다. 그리고 유물 중에는 약 4에서 5만 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특이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색이 변하며 구멍이 뚫린 돌로 된 팔찌와 약 8cm 길이의 실 구멍이 있는 뼈로 된 바늘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것보다 약 1에서 1만 5천 년 정도 앞선 것이고요. 장신구는 구성원들 사이에 계급이 있었음을 암시하고요. 바늘은 옷을 꿰매고 신발을 만드는 등의 기술이 있었음을 암시하겠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이 증명된 겁니다. 유물에 대해서는 데니소바인의 것이다 아니다 뭐 논쟁이 있었지만요. 뼈 조각의 경우는 데니소바인의 것임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발굴 초기 학자들은 이 뼈가 현생 인류의 조상이거나 아니면 네안데르탈인의 뼈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발굴팀은 조금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찾아낸 뼈를 막스 플랑크 진화연구소인 스반테 파버 교수팀에 보내서 분석을 요청합니다. 파버 교수팀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팀은 오래된 뼈에서 게놈을 추출한 뒤에 이것으로부터 염기 서열을 분석하는 기법을 개발해서 네안데르탈인을 분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십만 년 전 뼈에서 DNA를 추출한다고? 네, 더 오래된 뼈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안데르탈인이나 데니소바인이 존재했었던 시기의 유전 물질은 분자 생물학의 최신 기법 덕분에 어느 정도 추출이 가능했고요. 이 기술 개발 덕분에 파브 교수가 큰 상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처음 분석에는 뼈 조각의 미토콘드리아 DNA가 사용됐습니다. 보통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미토콘드리아가 세포에 한 개씩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에 수십에서 수백 개씩 존재합니다. 몸 전체로 보면 조 단위 또는 경 단위의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온전한 세포를 발견할 확률이 높았던 거죠. 분석 결과는 어땠을까요? 분석을 진행한 연구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파보 교수는 결과를 듣고 오류라고 생각하고 믿으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 분석 결과는 현생 인류도 네안데르탈인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자 연구팀은 2차로 세포핵의 전체 게놈 분석을 목표로 하고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12년 분석된 게놈 전체를 발표하고 이들을 데니소바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호모사피엔스와 친척관계며 네안데르탈인과 함께 수만 년 전까지 생존했던 고인류의 아종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들은 현생인류보다 네안데르탈인에 더 가깝습니다.
데니소바 동굴에서 찾은 2cm 정도의 작은 뼈 조각이 DNA로부터 이 뼈의 주인공이 어린 아이였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자아이는 약 10만 년 전후 사이에 데니소바 아버지와 네안데르탈인의 어머니의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났고요. 데니소바 아버지의 조상 중에 네안데르탈인의 흔적까지 과학자들이 찾아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고인류끼리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생식 능력이 있는 암컷, 즉 여성을 강제로 취했는지 아니면 보통 생각할 수 있는 보노보 같은 문란한 성적인 교류를 가졌는지는 남은 물리적인 증거물이 너무 작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호모사피엔스, 네안데르탈인, 그리고 데니소바인들과 또 다른 별도의 호미닌 사이에서 빈번하게 성관계를 가졌다는 걸 연구 결과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신 연구 발표를 보면 호모사피엔스,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 외에 별도의 호미닌 등 총 5종의 유전자가 섞여있는 흔적을 찾았다고 합니다. 저의 네안데르탈인 관련 영상에서 이들의 규모가 작게는 100명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대규모 학살 같은 것은 일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육체적으로 우월한 종이 다른 종의 수컷을 죽이고 암컷을 취해서 번식을 했기에 한쪽이 멸종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당시 특정 지역에 살던 네안데르탈인이나 데니소바인의 규모가 수천을 넘지 못했을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즉 대륙 전체로 봐도 수십만에서 거의 100만을 넘기 힘들었다고 보는 거죠. 반면에 호모사피엔스는 규모가 훨씬 커서 5배에서 10배 정도였다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은 규모의 인구 풀은 유전적인 결함으로 이어지고요. 이것은 다시 인구의 감소라는 악순환이 되면서 그 수가 계속 줄어들겠죠. 한 종의 크기가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규모 축소로 이어지는 현실적인 문제는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현대인처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는 고인류의 입장에서는 극복하기 힘든 문제였을 겁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좀 더 큰 규모와 가축사육, 그리고 농경이라는 무기로 극복한 종이 우리의 직계조상인 호모사피엔스였던 거죠. 아무튼 조금 특이했던 사실은 데니소바 동굴에서 발견된 뼈를 데니소바 동굴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봤더니 이 사람들에게서는 데니소바인의 유전자를 찾을 수 없었고요. 대신 먼 지역인 티베트인들에게서 약간의 흔적을 찾았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한 부분은 멀리 떨어진 섬 지역인 파파뉴기니 원주민과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에서도 이들의 유전자 흔적을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필리핀 원주민 중 아티아 막부콘족에서는 파푸아뉴기니 섬의 파푸아족보다 약 30%나 더 많은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티베트인의 경우는 이곳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높은 고도의 저산소 환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EPAS1 변이 유전자가 꽤 높은 확률로 데니소바인으로부터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북쪽 에스키모와 그 하위 그룹인 그린란드 이누이트 사람들에게 TBX15와 WARS2 두 개의 유전자를 찾아냅니다. 이것들은 추위에 적응하는 인체의 지방세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로 데니소바인을 나타내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설명을 해보자면 지금으로부터 약 60에서 80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의 공통조상이 현대 인류의 조상과 분리되어 나옵니다. 다시 현생 인류와는 별도로 대략 50에서 60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이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5에서 6만 년 전쯤에 현생 인류의 조상이 유럽과 아시아에 있던 네안데르탈인과 성적인 관계를 맺고 후손을 남깁니다. 이때 소수의 데니소바인이 인도양을 끼고 있는 인도 차이나 반도를 지나갈 때 그곳에 있던 현생 인류의 조상들과 만나 다시 성관계를 갖고 다시 이들과 후손이 오스트레일리아나 파푸아뉴기니 등으로 진출해서 지금의 원주민이 되었다는 설이 유력해 보입니다. 종합해 봤을 때 고인류 진화의 나뭇가지는 쭉쭉 뻗어 나간 것이 아니고요. 서로 뒤엉켜 있는 매우 역동적인 나뭇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살아남은 호모사피엔스의 기원이 매우 복잡하다는 것과 네안데르탈인조차도 기존의 이론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관계도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크다는 점입니다. 일단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려면 데니소바인이 어떻게든 먼 거리를 이동해서 뉴기니나 오스트레일리아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알타이 산맥을 기준으로 아시아와 인근 지역에 살았던 데니소바인이 어떻게든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선인 웰리스 선을 넘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선배인 호모 플로레시엔스가 했던 것처럼요. 강력한 해류가 지키고 있던 이곳을 당시 고인류가 극복하기는 힘들었던 장애물이었습니다. 빙하기 때 지금보다 대략 110m 이상 해수면이 낮았다곤 해도 여전히 해류가 가로막고 있었다는 자료를 봤을 때
물리적인 한계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는 아직 풀지 못하는 숙제이긴 하지만 이것을 풀기 위한 아이디어와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라 조만간 해답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물론 가능했다고 해도 이러한 이동이 우리가 지역 여행하듯이 뭐 며칠간 뚝딱 된건 아니고요. 최소 수천 년에 걸쳐서 일어난 일입니다. 최근 제임스 웹이 보낸 관측 자료 때문에 우주로는 새로 써야 할 만큼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처럼요. 고인류 분야도 과거와 달리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새로운 사실이 과거 사실을 뒤엎는 놀라운 결과는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과학 데이터의 춘추전국 시대라고 할까요? 그건 그렇고, 그럼 이 뼈의 주인공이 여자아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운 생물책을 잠시 소환해 볼까요? 남성이 XY, 여성이 XX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세포에서 이 염색체를 관찰하려면 세포가 살아있어야 되는데요. 오래된 데니소바인의 뼈에서 이 염색체를 찾을 수 없었겠죠. 어쩔 수 없이 파버 연구팀이 분절된 영역을 기존에 연구된 인간과 고인류, 그리고 영장류의 여러 DNA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며 복원하는 시퀀싱 방법을 통해서 이 뼈를 분석합니다. 분석 결과 Y 염색체 흔적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뼈의 주인공이 여성일 거라고 역추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 외에 어두운 피부톤과 갈색 머리카락, 그리고 갈색 눈을 가졌을 확률이 매우 크다는 것도 알아냅니다. 그들이 남긴 작은 흔적으로 봤을 때 당시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보다도 발전된 모습을 보였던 데니소바인. 다른 고인류와 외모도, 생활 패턴도 조금씩 달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그리고 다양한 시기에 그들의 유전자 일부를 지금까지도 퍼뜨리고 있습니다. 제3의 인류 데니소바인, 과연 그들은 누구일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5인분 과학이었습니다.